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요즘 날씨가 뜨거워서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요. 여기 순수 365라는 상표가 붙은 물병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해수 담수화 수돗물, 바닷물을 걸러서 만든 수돗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의 바닷물로 만든 물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물을 드시고 싶을까요? 부산시는 이 물을 인근 주민 10만 명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고 주민들은 실험용 쥐가 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핵발전소 근처에서 진행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정재원 기자가 이 물이 부산시 주장대로 정말 안전한 건지 면밀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진섭 씨 가족은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고리핵발전소 10km 안팎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어머니는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 이 씨는 직장암을, 이 씨의 아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핵발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기장에 제가 소송을 냈듯이 갑상선암 환자가 지금은 같이 공동소송을 하게 되는 사람이 지금 기장군 10km 내에만 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와 암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박 씨는 약 10km 이내 또는 10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여 오면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박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선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부산지법은 핵발전소 측에 대해 이 씨의 부인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 이후 갑상선암에 걸린 기장군 주민들과 함께 원전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장군민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서 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하는 주민은 모두 10만 명입니다. 유치 목적이 국가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부산시는 낙동강이 혹시나 뭐 90년도 초에 페놀 사고처럼 그런 그 오염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또 비상식수 개념.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고리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고리 원전에서 11km 떨어져 있고 바로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돗물을 만듭니다. 시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개점 휴업 중입니다. 해수담수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역삼투막을 통과시키면 염분이 빠진 순수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는 역삼투막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물질 대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거른다는 말일까? 우리는 저걸 갖다가 멤브레인으로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 뭐 방사능을 뭐 95% 이상 다 거른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 인터뷰를 해보니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우르 방식의 그 고압 펌프로서 그 멤버링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뭐 방사능이 99.9% 제거된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질 책임자에게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네, 논문에 보면은 예. 이제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99.9%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제 세슘 137, 요오드 131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99%까지 이래 제거된다고 그렇게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연구원에서 2014년 낸 논문입니다. 역삼투막의 경우 방사성 오염 물질인 요오드 131을 92% 수준으로 걸러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8% 가량의 요오드 131은 걸러지지 않고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1년에 낸 연구 용역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삼투막에서 요오드의 제거율은 95에서 99%, 세슘의 제거율은 88에서 95% 수준을 보입니다. 적은 양도 위험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양입니다. 심지어 부산시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얼마나 제거되는지 측정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필터링을 하는지 이런 테스트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외부로 노출되면은 이게 조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는 시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측정 전까지는 정확한 제거율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 막에 따라 다 틀리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되네. 알수낸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막 종류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화 시켜서 말하기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대통령 모르는 뭐 시민들한테 뭐 역산토막에 처리하면은 뭐 상당히 제거됩니다. 먹는 물이 인증기대로 제거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6개의 원전이 있고 4개의 원전이 시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입니다. 예정된 시설들이 모두 들어서고 나면 이곳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사성 폐기물인 삼중수소도 문제입니다. 고리원전은 액체와 기체 형태로 매년 수십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2013년 바다에 흘려보낸 주요 방사성 물질은 22조 베크렐 정도입니다. 삼중수소는 분자 크기가 작아 역삼투막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합니다. 방사성 생물학 분야의 권위자 로잘리 버텔 박사도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몸속 DNA와 결합한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몸속에서 좀 더 고정적으로 머물고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550일 정도에 이른다. 어린아이보다 수정란이 분할하는 상태의 배아가 삼중수소의 위협에 더 취약하다. 삼중수소는 태반을 쉽게 통과하며 이로 인해 자연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그 저설량에 그 유해성이 낮은 방사성 오염 물질이지만은 이걸 음용수로 이렇게 수십 년간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특히 그 어린이 또 그 중에서도 여자가 더 예민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산시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일반 역삼투합 방식 같은 게 한 번만 쓰는데 기장 해수 담수화는 이제 2단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시설보다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부산시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상수도에서도 저희한테는 많이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말을 이제 믿을 수도 없고요. 사실 이 기술이 자기들이 그래요. 이제는 95%, 99% 걸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도 그거를 제가 막 민원을 넣고 이러니까 이제는 저한테만 100% 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사능이. 뉴스타파 정지원입니다. 부산시는 해수 담수화 수돗물이 안전하다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지만 뉴스타파가 검증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부산시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주민들의 말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16년 전 결혼해 부산 기장군에 자리 잡은 양정미 씨. 됐다. 양 씨는 결혼 초 출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신했는데 이제 유산이 되고 이제 태어났는데 좀 잘못되고 사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임신해서 강의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기도 27주 만에 태어났어요. 10년 넘게 기다렸던 아들 강희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걱정해 밖으로도 잘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이제 겨우 건강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자는 아이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걸 또 추측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다음에 많이 이제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겨서 이제 안전기 들고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바닷물을 식수로 그것도 기장, 일광, 장안, 성장만 딱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이 생각을 했어.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 혼자 봤는데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 애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이에게 어떻게 원전 수돗물을 마시게 할 수 있냐는 강희 엄마의 걱정은 지나친 기호일까. 부산시는 여러 차례 기장 군민들에게 해수담수와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NSF 보고서입니다. 수질 안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미국 국제위생재단의 247종 모든 수질 기준 통과. 특히 삼중수소를 포함한 58종의 방사성 물질은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합니다. 그 방사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우리 수질 연구소 같은 경우에 매주 분석하고 미국에는 매달 이렇게 수질 의뢰를 해서 계속 그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수담수와 수돗물이 안전하다 말합니다. NSF 측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산 상수도에서 보낸 샘플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것일 뿐 NSF가 수질에 대한 인증 또는 상수도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샘플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통보했을 뿐 NSF 보고서가 해수담수와 수돗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수질 연구소 그리고 부경대학교 미국 NSF 검사를 이제 네 개 기관에다가 방사능을 총 72종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NSF 보고서입니다. 방사성 물질에 ND라고 쓰여 있습니다. Not detect,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거기에 기준에 다 만족했고 방사능은 다 불검출됐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돗물보다는 더 안정이 검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D는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계의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기계 나오면 더 낮은 값도 질 수가 있겠지만 또는 오래 이렇게 측정하면 조금 더 낮은 값을 잴 수 있습니다. 검출 한도 이하로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불검출이라고 읽습니다. 부산시는 방사선 물질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낮은 농도의 방사선 물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주로 환경단체에서 기준 없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 낮은 농도 100mSv 밑에라도 위해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요. 주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낮은 농도에서도 위해성이 있다는 추정 근거치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근거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선 물질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LNT, 암 발생 위험에 대한 선형 비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수질 안전에 관한 미국 환경보호국 EPA의 공식 문서입니다. 역시 적은 양의 방사선 물질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환경보호국이 방사능의 발암 가능성을 평가할 때 LNT 모델을 거부해야 하며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보호국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방사성 물질을 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노출과 암발생 위험 사이에는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있으며 어느 수준 아래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문턱값은 없다고 추정된다. 의학적 근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학적 안전 기준치가 있으면 교과서에 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그냥 피폭력하고 암발생 비례한다. 이렇게 기술돼 있죠. 95% 안전한, 99% 안전한 물은 거꾸로 말하면 5% 불안한, 1% 불안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95%, 99% 걸러지는 물 받기 싫다. 1%, 5% 우리 아이한테 계속 축적이 된다. 그럼 나중에 이 애가 암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나 이 물 못 먹겠다.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답변이 똑같더라고요. 안전합니다. 미량이라서 괜찮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어겼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유해 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발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초음파 충분파 실시간 분석기 있잖아요. 예예. 이거 그 도입이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발주가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작년 말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 부산시는 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근처에 취수장과 정수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논란이 많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는 기장 해수담수화 바로 알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수화 시설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 송정 기장 지역이 부산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원전 5에서 20km 내에 20여 개의 취정수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습니다. 그 캐나다 내에 온타리오 호수, 그리고 오타와 강, 그리고 해역 예, 여기에 이제 원전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같은 수계를 쓰는 곳에 5에서 28km 사이에 34개의 지수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에선 원전 인근 취수장의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 5일 뒤 The Pickering Nuclear Generating Station. There was a leak at the Pickering Nuclear Plant. 캐나다 피커링 핵발전소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된 겁니다. Lake Ontario is the water source for millions of people in the Greater Toronto area and beyond. But while it's very low levels, i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should not happen. Have a listen. In Canadian nuclear reactors, it's used. Treated as a very minor event. 지난해 11월에도 피커링 핵발전소에서 냉각제로 사용되는 중수 7천 리터가 누출됐습니다. A leak of radioactive water at the Pickering nuclear plant is raising concerns. 피커링과 달링턴 핵발전소에서는 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고가 11건 발생했습니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수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That is way back in 1989, Canada, many times, and
inquiries have written reports dealing with the risk contamination coming from the power stations on Lake Ontario. But not just Lake Ontario, also Lake Huron too, where the risk 이안 페일리 박사는 오랫동안 삼중수소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조언하는 영국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던 부산시는 이번에는 엉뚱하게 육지에서도 방사능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에 대해서만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항변합니다. 육지에도 약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데가 병원, 학교, 연구소 이래갖고 한 6,300개소가 되고요. 사고도 뭐 한 56건 정도 발생됐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울산에 두 명이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다 또 사망하는 또 사고까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줘야지만이 되지. 그냥 그 이제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그쪽에 계속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 관련 자료도 부산시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찾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국 자료는 요청들이 이제 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예, 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 자료가 저때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여기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겠고요. 원래 이 말씀하실 때는 미국 쪽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뭐 찾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미국의 경우 기장군과 비슷한 사례는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상에 with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in. 예, 거기 같은 수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국 사례를 찾았을 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게 그 캐나다나 미국 쪽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교류를 해서 확인한 건 아니고 예, 예, 검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 네.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 게다가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허드슨강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담수시설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담수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에서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담수시설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이름 쓰셔도 되고요. 이름 쓸게요. 이와는 달리 여러 가지 논란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시가 해수 담수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척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설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면 이게 힘이 돼서 이게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가. 당초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은 물 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습니다. 테스트베드란 대형 기술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위한 시험 공간, 시설물, 시스템으로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실용화할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하는 곳이다. 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에서 해역 이용 협의를 위해 기장군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2012년 9월,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세계물협회 총회 때 국가기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실제로 기장군에서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에 성공한 뒤 시공과 운영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짭짤한 수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칠레도 수출을 했고 향후에 아마
그 세계적인 메이저 시장에서 저희들 이름을 굉장히 크게 날렸죠. 그래가지고 그쪽 들어가는데 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장군 해수담수와 플랜트 건설 이후 칠레 같은 방식의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은 밝혔습니다. 역삼투 방식으로 두산중공업이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내 기술에 축적이 안 돼 있으니까 플랜트는 설치를 하되 이익은 별로 안 남는 장사를 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한번 4만 5천 톤 규모로 국내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 국산화유를. 그러나 기본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뭐 일일이 설명이나 공청회는 이게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이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는 관도 다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로 이용됐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한 협약서인데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스트베드란 실용화를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범 적용에 대한 대상은 지금 우리 기장 주민하고 송정 주민이란 말이죠. 전부 다 뒤로 두세요. 전부 다 뒤로 두세요. 원전 근처에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자칫하면 해수담수와 수돗물을 평생 마셔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뭐 먹고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면 오히려 괜찮은데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좀 살다 보면은 또 무뎌져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손식으로 가자 엄마라.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예상치 못한 해수담수와 수돗물 공급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기장군을 떠날 수는 없을까요? 다시 있었어요. 제가 이사 가면 끝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사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 살면서 여기 지금 이제 주위 많은 좋은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서로 웃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문가들은 주민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합니다. 5년 동안 두산이 운영하거든요. 이게 아직 그 국가까지 뭐 부산시 거가 아닙니다. 5년 후에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 하자. 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은, 주민들 동의하에, 공급을 하도록, 해도 된다.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의 일방 주도하는 대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에는 세금 1,200억 원을 포함해 2,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고공농성이라는 거는요,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프레이르에서는 비가 오면은 그냥 절망하게 돼요. 이 비의 끝이 어딜까? 이게 태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거든요. 벽으로 불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와요.
그럼 이제 이불을 들죠. 이불 들고 발도 안에서도 발이 다 젖고 머리도 다 젖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어 온 과정을 보면 나중에 이 물을 마시게 될 주민들은 안중이 없이 대기업과 공무원들 편한 대로 움직여왔습니다. 결국 거짓말과 꼼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 물을 마실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걸 갖다가 멤브레인으로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 뭐 방사능을 뭐 95% 이상 다 그런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95% 99% 걸러지는 물 받기 싫다. 1% 5% 우리 아이한테 계속 축적이 된다. 그럼 나중에 이 애가 암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나 이 물 못 먹겠다. 비록 그 저설량에 그 위해성이 낮은 방사성 오염물질이지만 이걸 음용수로 이렇게 수십 년간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특히 그 어린이 또 그중에서도 여자가 더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